와. 앙 다크호스 대 SST. 버프를 먹은 브림스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네. 흔히 정석적인 조합은 앙 다크호스 쪽이 좀 더 정석적인 조합이긴 해요. 네. 살짝 이게 뽕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어 이거? 그냥. 어 근데 이거 쇼티가 아니어서. 이 선수 과감해요. 사이퍼. 순풍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자 승민이 대기 중인데 갈라놓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아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 야 질게. 이거는 그죠? 유진 선수가 화날 만한 게 스모그샷 어이없게. 자 일단 계속해서 트레이드 되고 있는 중. 자 옆쪽에서 자 지금 난리 났어요. 2대1. 질겜 선수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페인이 좀 앞쪽으로 이거. 대기 중인데 그냥 비싸. 아 시크릿. 아 근데 질겜 하는데 스모그샷은 뒤에서 스킬을 쓰므로써 아군을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거 그 다음에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거든요. 총기 구성이 조금 실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아 치바! 비켜라 이놈아! 자 김모군이 잘렸습니다. 서밋까지 연속해서 근데 처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근데 이거를 그냥 총으로 이기네요. 네 자 램프 쪽에 승민 선수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지만 아 엔트리 이거 드론 쓰는 거 좋죠. 네 질겜 쇼트예요. 이거는 영리하네요. 그래도 다크호스 선수들이 확실히 팀함이 좋네요 뭔가. 네. 네. 좀 중간에 이제 정리정돈이 안 된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스킬 센스들은 좋아 보입니다. SST 입장에서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사실 네. 다크호스 입장에서는 많아요. 많아요. 많았어요. 무조건 삐가야죠 이거. 아, 근데 이 팀 안 빠질 것 같아. 오야! 이게 고집부리면 이런 스모그샷을 만다니까요. 자, 또 당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스모그샷을 당하기 때문에 살짝 화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 목욕탕 쪽으로 진입하려다가 좀 사상자가 나왔고 이래서 B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모습인데요. 네, 실바는 돌려주고 있고 지금 승민 선수가 앞에서 치바 선수랑 벽 하나 두고 지금 놀고 있거든요. 자 승민 선수는 진성 사이퍼 유저다 보니까 절대 안 움직여요. 정말 이상한데 올라가 있어요 또. 네. 얼마나 사이퍼 비싸... 선수는 다 저래요. 얼마나 네. 비싸야 돼 이상. 흔히 말해 소위 변태라고 부르거든요 사이퍼. 오, 자 하지만 놓쳤어요. 이거. 놓쳤죠. 아, 치바는 잡아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비사이트 뚫렸습니다. 이러면 유진이 좀 더 영리하게 들어왔어요. 네. 자 이러면 기억자까지 먹은 다음에 리테이크 해야 되는 건 SST 입장이고요. 네. 자 설친 됐고 아껴야 돼요. 아껴야 예, 돼요.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오 이거 김모군도 빠지는 게 맞는 게 어차피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소통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시당초 SST는 네. 오퍼를 세이브하자는 마인드가 이미 움직임에서 보였어요. 그렇죠. 그 말은 즉슨 김모군 선수가 혼자 들어가도 다 잡는다 마인드 아니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세이브를 했던 게 낫지 않았을까. 뭐 빠지려면 같이 빠지는 게 스파이크 그냥 내동댕이 쳐놨거든요. 스파이크 챙겨야 되는데 이제 챙기는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안 들고 가끔씩 가는 선수도 있어요. 자 근데 먹힌 거 다 알고 있고요. 자 이러면 리테이크를 근데 버키예요. 버키로 아까, 해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창문 라인 쪽에 들어오는 거를 버키로 잡겠다는 마인드로 도박수를 노린 건데 네. 놓쳤으면 사실 사이트 다 열리거든요. 왜 이거 오우야. 잠깐만요. 오퍼 저 오퍼레이터 지금 아 봤어 위치 봤어 서밋 5,000원 서밋 네 5,000원 오퍼 5,000원 오퍼 일단 쐈고 일단 쐈습니다. 아 오퍼 다운 네 5,000원 망했는데요 이러면 자 이러면 백도 나왔습니다. 발전 칠게 아 이거 안 돼요 버키도 안 돼요 네, 이 거리는 안 돼요 버키 이 거리는 버키 치고 던져도 안 돼요. 아 저 오퍼 치밥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치밥도가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비사이트 쪽으로 돌릴 생각인 것 같은데 다크호스 팀이 진짜 영리한 게 계속해서 A사이트를 가둬 놓은 다음에 B사이트를 찔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A사이트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 상대가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A사이트는 계속 인원이 3명 고정이고요. B사이트 2명인데 계속 뚫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B사이트 올 거란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인원 배치를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야 어? 됩니다. 치밥 진짜 무감한데요 이거는? 약간 지금 공격 칩도 다크호스 팀도 약간 어중간하게 진입을 했어요 지금 이거. 아! 타이밍! 자, 다 잘리고 있어요. 셀레치아 선수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서 잡혔고요. 네, 4대2 뚫렸습니다. 사방에서. 자, 김모군이 그래도 트레이드는 됐는데요. 문제는 터져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 네, 자, 질겜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오퍼를 구입하고 이거 예상계도 이기거든요. 네. 솔직히 한번 갑니다. 자, 이거 승민 선수 위치 걸렸죠. 아, 성민 선수 사방에서 적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피스톨로 아, 이걸 자, 그래도 2대3 2대3 2대3
주인강타. 어? 이거 이겨내나요? 어, 기록? 1대1? 자, 서비스! 아! 1대1이에요. 체력은 앞서! 대박! 그렇지! 와, 이걸 못 이겼어요. 그리고 초롬형한테! 야, 초롬형까지 꼼꼼하게. 필이에요. 아, 아쉽네요. 이거는 사실 아까도 맞아요. 앙다코스 팀에서 진입할 때 있어서 계속해서 아쉬운 게 네. 인원 분배가 깔끔하진 않아요. 진입하는 속도는 좋은데 그래서 중간에 SST가 좀만 정신 차리면 충분히 가능. 오퍼? 어, 또 오퍼를? 서밋? 야, 또? 오퍼 15,000원어치를 사네요. 자, 근데 이번에 좀 달라요. 비롱입니다. 아, 근데 이 정도 오퍼 구입이면요 어디 해외 수출하나요? 비롱 오퍼. 비롱 오퍼. 아, 저 업자가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은 무기상 아닌가요? 네, 비롱 오퍼, 비롱 오퍼, 서밋. 아, 근데 찍혔어요. 아, 찍혔어요 이거. 아, 네. 아, 자, 이러면요 수비 오퍼의 장점을 못 가져가요. 잡아요. 그렇죠. 아, 네, 네, 15,000원. 치밥. 오퍼가 또 다운됐습니다. 자, 이러면 얼마 잃었죠? 15,000원이요. 대충 17,000원 되겠네요. 아, 네? 네, 17,000원. 가볼까요? 대략 17,000원 정도 되겠네요. 네, 저 시크릿도 잘리면서 일단 4대4로 맞춰져 있긴 합니다. 아, 좀... 예. 자, 이러면요. 이번 라운드 끝난 건 아니죠. 만약에 SST가 이번 7번째 칠라가 지게 되면은 8라까지 뺏기게 돼요. 아까도 말씀 고리대금의 끝이라니까요. 계속 그렇죠. 끌어다 쓰고 끌어다 쓰고 경갑 쓰고 끌어다 쓰면은 오! 자, 그래도! 이건 좋아요. 승인이! 아, 상대 오퍼 다운! 이거를! 기반으로 만들어내서 오퍼를 회수해온다? 그러면 단순히 그렇죠? 생기는 거예요. 신경절도 체크하네요. 그 고리대금의 끝을 끊을 수가 있어요. 자, 도는 걸 보고 나서 다시 A를 돌릴 것 같은데 그쵸, A 대기해야죠.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네, 자 시간차를 두고 들어갑니다. 4대3. 근데 이게 아직은 다크호스 쪽에 소바의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찍히는 순간 한번 각을 볼 수가 있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 이제 30초 미만인데요. 이러면 A사이트를 선택하거나 급하다면은 어이구, 어우야. 이거는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개미자치! 즐겜 강한! 던지고 역시. 잠깐만요, 다시 브림스톤 다시 A로 오나요? 어, 저 제가 많이 하는 건데. 자, 일단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총기 세이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우, 자, 그 와중에 필링까지 잡아냈습니다. 자, 이러면은 드디어 승리를 가져오면서 A 갑니다. 이거는 세팅을 SST가 자세히 듣게 오맨만 A 세팅을 냅두고 B 사이트에 가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오맨은 어차피 합류가 가능해요.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습격이. 자, 연막으로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오, 비올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치밥! 칼날 폭풍! 실바지 마무리! 아! 아! 뒤쪽에! 이런 실수를! 근데, 그래, 들었어요. 이게 앙다코스의 장점인 게 트레이딩이 정말 잘 되는 게 진입이 빨라요. 그냥 무조건 가 믿고 갑니다. 네,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뚫어내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야, 저 베이스 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었죠. 아, 좋아요. 네, 대처는 좋았습니다. 2대1 상황. 즐겜 선수 참가 체력이 쪽. 체력이 아, 30. 30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아, 사진 찍혔어요. 와, 아, 지진까지. 이거 3발 정도 하면 월샷이거든요. 네. 자, 한 대 통 맞으면 끝납니다. 여진까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즐겜 강한 선수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한 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가적으로 라운드 스코어를 가져가지 못했고요. 네. 7대1까지 벌어지게 되네요. 자,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라운드가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좀 오버플레이, 전진 수비를 좀 해볼 만하거든요. 이제 너무 이런, 네. 확실히 벤치마킹을 해서 잘 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영리하게 오, 지금 Z로 예. 전진 나갔어요. 어? 일단 벤치 다 던져놓고 타이밍이 야 이게 사이퍼가 궁극기를 이래버리면은 전진 나갔던 썸밋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다 죽었어요. 네. 와 브링이 이게... 썸밋까지 마무리. 그리고 야. 추가 킬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8대1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게 아, 만약에 해야죠. 로스틴 소시타 아닌가요? 하이퍼의 10레벨 거예요. 네. 저는 이거 대신 킬조이 거 먹었거든요. 자, 오퍼 바로 앞에. 오우야! 지금! 아! 안 풀리는 날이에요. 이게 근데 공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보이는 게 하나였고 사운드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예전 오퍼였다면 저런 시도를 안 했을 텐데 지금 오퍼가 너프된 상태에서 저런 시도를 하는 거는 썸밋이 좋은 시도긴 했어요. 그렇죠. 네.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퍼 다운은 안 됐고요. 그리고 사냥꾼의 분노. 예. 정설용 화살 던져주고 찍혔죠 이거? 그렇죠. 근데 아. 쓰지 않았습니다. 야, 아. 여기서 결국에 시크릿이 김모군을 끊어내고 추가로 그래도 막아냈어요. 스팅어로 총격을 성공. 자, 그리고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나요?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여기서
욕탕을 묶어놓는다는 전제 조건에 쇼스 쪽각 지우고 그냥 해체 붙어도 되거든요? 아. 어? 질긴가? 아직 모른다? 오퍼다운 2대3 자 양각으로 그 같이 가야죠. 문제는 버키라는 거예요. 점프킹 같이 가야 돼요? 버키 이게 다코 속에서 아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아, 아, 아 이거는 막아내지 못했고요. 즐게 혼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빠지는 거 잡겠다 마인드 이거라도 아!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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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야, 아! 안 돼? 말았어 말았어 20 남아있는 상태 그냥 죽겠다? 하나라도? 왔다 하나라도 회수 근데 아! 여기서 막히네요. 즐겜이에요. 아 근데 수비 때 이렇게 스코어를 못 내는 건 좀 많이 아쉽긴 하겠어요. 자 이번에도 서밋 어? 이게 하도 당한 어! 아! 또 카메라 이게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지금 원투거든요. 네 저게 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저 한 번 뺏기면 수비가 위치를 못 먹어요.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자 오펀 또 다운이 됐습니다. 단 한 명? 이거 낚시, 위에 갔는데? 낚시 가능하거든요? 또 즐겜 혼자 남아있는 상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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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본가인가요? 어? 하나 큰일 날 뻔했어. 예 둘째까지는 안 되네요. 여기서 10대 즐겜 금융장 설마 금융장식 설마? 설마? 와야죠! 어, 설마! 와! 와! 금융! 즐겜! 하나 더! 플레이. 하지만 전반전 여기서 끝났습니다. 라운드 10대 라운드고요. 여기 자극기 실력이. 일단은 드론으로 먼저 체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 자 마구 들어가거든요. 어 이대로? 근데 이게 어차피 내줘도 사이퍼가 지금 소바가 있어서 정찰용화샷 다 찍히거든요. 설치할 때 스모그샷을 맞힐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집앞. 오. 와. 위험했어요. 어? 집합이? 어?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집합? 네 서밋은 여기서 마무리 스파이크 다운 범드랍이면 사실상 이번 라운드 내줘야죠. 그쵸 혼자 남아있습니다. 문 닫아 영어 끝났네요 여기. 예 승민 선수 혼자 남아있거든요. 저라면 궁극기 구슬 먹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지금? 빠르게 뒤잡을 거라는 생각 못했을 텐데요. 네, 뒤에 다 더요. 버티면 뒤통수. 자 서밋은 일단 들어왔습니다. 아 예 잡았어요. 스파이크 설치는 어? 하고 벤달. 있는 모습인데 진짜 떨어뜨렸는데요? 어 치밥이 일단 진짜 떨어뜨렸어요. 예, 이제 도착했어요. 아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이러면 어디에 떨어뜨렸다고 콜이 나왔을 거고 네. 먼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거든요. 기억자? 와! 야, 써미! 이번에 승리 챙겨 오면서 11대 4.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어? 가는 좋았는데요. 아, 나왔습니다만 와. 이대로 즐겜 선수가 정리 뚫어냈습니다. 자, 램프 쪽 비어 있고요. 스파이크 설치 됐습니다. 일반 선수가 어떻게든 네. 트리플 쪽이 나오는 인원을 한번 원템 내고 싶을 텐데 안 가죠 아예. 네 즐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바로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치밥 와우 치밥 할만하죠 이러면? 네 헨기도 다 가져갔거든요? 와우 궁극기까지 써봤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서밋이 마무리 11대 4까지 쫓아갑니다. 아, 아까 그 벤달의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따라가려고 좀 여기서 어느 정도 기세를 좀 꺾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라냈죠. 승민이 아웃됐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지금 한 점 한 점이 치명타죠. 지금 SST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어서 가려 그러는데 역으로 다크호스에서 전진이 나옵니다. 충격 화살. 자 일단 A사이트 쪽으로 진입각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밋이 하나 끊어낸다면 일단 트리플 쪽은 예, 예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야 가려놓고 계속 소바에 화살이 날라오다 보니까 네. 이거 스모가 있을 때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오? 아까도 언급됐던 소바의 정찰용 화상 때문에 스모그 샷을 맞고 계속 잡히는 모습이고 네 다 잘렸어요. 두 명 남아있습니다. 이러면 SST. 또 SST는 결국에는 오퍼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램프 쪽에 혼자 대기하고 있는 질겜 선수 전반전에 명장면을 만들어냈지만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오퍼! 오퍼 압수. 이게 저도 항상 제트를 플레이하고 오퍼를 많이 써서 느끼는 거죠. 승리 가져가면 그대로 마무리입니다. 일단 B사이트 쪽에 다수의 인원 확인이 됐습니다. 스파이크도 B쪽인데요. 즐겜이 한 번 더! 와! 페미 장식 이번에 한 명! 와 이거 두 명이 아니었네요.
서미시 치밥은 데려갔습니다. 3대3으로 인원수는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합이 좋네요. 다크소 진짜 브릿지 이용도도 이해도도 높고요. 팀원들이 네. 자, 하지만 역으로 A 사이트를 돌아서 오는 건 SST 팀이고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일단 설치는 돼 있는 상태. 그리고 A 쪽으로 리테이크 시도하고 있는 앙다코스입니다. 이게 소바에 정찰용 화살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있다면은 천천히 되거든요, 어차피. 네. 그리고 연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탄과 숏을 가리면서 들어가면은 사실상 스나이퍼는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욕탄 확인됐어요. 균열이 날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이제 무조건 사이트에서의 도전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네, 서밋이 이 와중에 하나 끊어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라운드 봐야죠. 네. 자, 시간에 여유가 없었을 텐데요. 자, 잠깐만 이거 지금 치밥 선수 어디까지 나가나요? 설마 야. 올라가서 와! 야, 이건 진짜 슈퍼변수예요, 진짜로. 자신감이 진짜 크게 돌아갑니다. T1이 진 이유가 있네요. 이게 아무도 예상 못할 타이밍에 그냥 이렇게 돌린다고요? 야, 이거 타이밍이 지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밥 거의 다 왔어요. 아니, 이거 뒤에 지금 와! 치밥 한 명도 못 이거 놓친다고요, 치밥? 이걸 놓쳤다고요? 너무 행복해서 급했나요? 아, 이거는 침착함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거의 두 명은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 명도 잡지 못했어요. 네. 와, 이거는 좀 큰 실수죠, 진짜. SST 입장에서 절호의 찬스가 됐고요. 네. 저지? 과연 업그레이드 성공? 실패. 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걸 끝내지 못하고 결국에 이번 라운드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썸미시 네, 파기 됐어요. 여기서? 자, 이거 프링도 할 만한 게 어제 오퍼 한방쌈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벤달이나 네피나. 근데 한 명 더 옵니다. 포탈 탈 준비하죠, 이거? 타야죠, 이거. 무섭기 때문에. 일단 총 세이브를 위해서 좀 두고 봅니다. 아, 일단 6점까지 쫓아왔습니다. 여전히 6점 차이긴 한데 많이 따라왔어요, 이거. 네, 그래도 SST에서 네. 전체적으로 전진 나오는 걸 체크하고 나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확실히 진짜 제트한테 죽을 뻔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성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전진 나와요. 자, 신경이 쓸 수밖에 없죠. 다코스 또 전진 나옵니다. 만나겠는데요. 네. 자, 위쪽에서 어? 시크릿. 그리고 지진경사에서 이거 오는 타이밍 밀어준다? 그렇죠. 이거 밀 것 같은데요? 가죠. 밀 거예요? 밀면서 뒤에 도착하는 치밥이 또 왔습니다. 브릿지! 치밥이 또 왔어요. 브릿지 준비 안 하나요, 지진경사? 브릿지 안 쓰나요? 어? 어? 그냥 가나요? 만나면 아, 하나 정리! 두 번째 스파이크 다운! 아, 됐다. 총기 업그레이드 성공. 두 명 남아있는 상태. 끝났어요. 자, 이러면은 혼자 남았습니다. 욕탄 걸려서 마지막 콩국기 바닥에라도 들어가라. 우와! 확실하게 끝내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앙다코스가 다음 라운드 진출 성공을